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비율 DTI의 완화 조치가 내년 7월 말까지 다시 1년 연장됩니다.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 대책을 확정했습니다. LTV와 DTI를 2014년 8월 각각 70%, 60%로 완화한 이후 두 번째 연장입니다. 완화 조치를 되돌려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고 경제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아울러 정부는 2분기에도 재정을 조기 집행해 경기를 떠받치기로 했습니다. 정부는 상반기 중앙정부의 재정 집행률 목표치를 58%에서 59.5%로 올려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상반기에 6조 5천억 원을 더 풀기로 한 것입니다.